세월이 꽤 많이 나오던데 신작 잘 안 하지 않냐고?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 해보고 싶기는 해요. 재밌는 거 뭐 있나요? 바이오하자드 3? 바이오하자드 3가 멀티로 나와요? 이토홍 유튜브 등킨드라스 무반나. 아, 리메이크. 왜냐면 바이오하자드 3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서. 근데 몰랐겠지만 제가 액박으로 했었을걸요 그때.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아, 이건가? 바이오하자드 리3? 이거 말하는 거예요? 멀티 된다는 게?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? 오늘인가 어제 나왔다고? 이거 멀티가 몇 명까지 되는데요? 생존자 넷에 헌터 1? 그냥 진짜 대박이네. 재밌긴 하겠다. 아, 그러네. 오늘 나왔네? 설마 이거야? 살인마? 얘가 살인마야? 오우 쉣. 저도 약간 타노스 닮았는데. 근데 평이 안 좋은데요 님들? 700개의 게임을 갖고 있는 분이 평을 뭐라 했냐면, 누가 캡콤한테 설사약 먹였나요? 갑자기 은가 한번 뭉측하게 싸네요. 옆집 전설의 리그에서 활동 중인 많고만 마법사들 중 지가 제일 잘났다는 노랑머리 개새끼처럼 많고만은 마법사 대중 앞전면 써대는 촉수 플레이 취향의 네메시스가 에바인 줄 알았더니 캐콤이 더 에바네요. 당신의 양심 T 바이러스에 없으니까. 감염되셨습니까? 비유 뭐야? 병치 개세게 때리네. 레지3 오늘 나와서 모르겠다고? 그 레지3에 대한 평가 같은데 지금? 맞는데 엔딩 4시간도 안 걸리는 게임 68,000원 받아 처먹는 또라이 새끼들은 처음 본다라고 그다.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레즈3 그건데요? 레즈3예요 님들. 진짜 이렇게 써져 있어. 진짜 이거만 보면 존나 확 와닿지 않아? 와 지렸다. 그 공튀기 게임 뭔지 알죠 님들? 공튀겨서 벽 없애는 게임. 그 다 지우면 야짤은 아닌데 약간 야식구리한 분위기에 짤이 나오는? 그런 게임도 있네. 그런 거 했냐고요? 오늘 지금 신규 게임에 있어. 신규 출시 인기 제품에 있어. 어? 히든폭스 2 나왔네. 이게 2가 아니라 비슷한 건가? 같은 회사가 아니라 비슷한 그건가 보네. 어 그러네. 근데 이게 훨씬 더 눈은 안 아프다. 왜냐면 히든폭스는 흑백인데 이거는 컬러야. 어, 사놔야지. 나 저 흑백 너무 눈 아팠어. 이거 무슨 게임이야 얘들아? 무슨 게임이야 이거? 다음게 쿠키오미 이거 뭐야? 무슨 게임이야 이거? 뭐냐고 이거. 조만간 게임 좀 이것저것 해야겠어. 아니 이게 님들, 저는 요새 초튜브가 수가 조금 밀린 줄 알았거든? 지금 올라가는 거 있는 편집 영상들이 보면 3월 중순? 한 3월 10일 때 영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또 밀린 줄 알았지. 많이 밀려서 힘든 줄 알았단 말이야. 근데 저기 댕비님이 아닌데요? 게임은 안 밀렸는데요? 게임은 부족한데요?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임 편집자님이 안 밀렸다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러셔서 게임이랑 합방을 좀 잡아야겠어요. 비축을 억지로 시켜드려야겠어. 그래야지 이제 좀 편하시지 않을까. 그래서 내가 무슨 이 게임은 어때요? 이 게임 해볼까요? 그랬는데 물론 그런 스카 게임을 가져오려고.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덩 게임 같은데요? 이러는 거야 제가. 아니 뭐 이러면서 그 게임 할 바에는 접 게임 하는 게 나을 듯 이러길래 내가 응 아니야 둘 다 해 이러고 수고해 둘 다 할 거니까 이랬어. 그래서 이러시던데. 공튀기 하자고? 내가 약간 게임 불감증인 것 같아. 이것저것 재밌는 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 잘 안 들어. 그냥 게임 자체. 굉장히 좀만 더 덜 쫄보여도 추천해줄 거 많은데. 아 공포 게임 같은 거? 애덕님이 얼마 전에 가이코랑 그 게리모드로 공포 게임 했거든? 그러고 소리 존나 질렀더라 이러면서 그거 보고 있다가 소리 존나 질렀어. 어, 난 그거 무섭던데? 근데 안 무섭더나 봐. 방송을 봐도 소리 지르는 좀 그치만 좀 무서운 거. 아니 비주얼보다 그냥 잘 놀라냐고. 아니요 자 무서운 것도 있고 놀라는 것도 있고 둘 다예요. 심하면 과호흡 봐요. 깜짝 놀라는 거 연달아서 그러면 과호흡 봐요. 진짜 헉헉거려. 너무 무서워. 아니 나 옥테인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놀랬잖아.
지금은 옥테인 많이 괜찮아졌어. 계속해서 괜찮아졌어. 왜 이렇게 새 가슴이 됐냐고? 저 원래 새 가슴이었어요. 원래 전력이 하나도 안 높았는데? 대바대는 적응을 해서 괜찮은 거고, 대바대도 처음에는 엄청 놀랬어. 대바대도 처음엔 그냥 엄청 소리 지르면서 했지. 응? 사투리로 가능하냐고요? 말이요? 네, 저 사투리 할 때 되게 어색한데. 사투리 그냥 쓰럭하면은 못 쓰지. 이게 누가 말을 해야지 내가 그 사투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? 의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살짝 어색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. 네, 어디 사투리예요? 나도 몰라요. 서울 사투리. 그치만 투수쿠, 난 서울 토박인걸. 얘는 서울 토백인걸. 서울 토박인데 여의도가 섬인 줄 몰랐어. 모를 수도 있지. 하저도 하여간 하저도 저러고 아래저도 저러고 뭐 여러분 내한테 왜 화를 내고 카노. 내가 언제 화냈는데? 경상도 40대 아줌마. 화 안 냈다. 근데 내가 예전에도 말한 적 있잖아. 그 옛날에 이상형이 떡볶이 사주는 남자였단 말이야. 원래 라볶이 떡볶이 사주는 남자. 그랬다가 경상도 사투리 하는 남자에 바뀌었단 말이야. 근데 경상도 사투리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니까 그게 내 취향이라고 했더니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채팅에다가 막 등킨 드나스 무봤나 이질 하는 거야. 하루 웬종일 막 자신 있나 막 내 떡볶이 사줄게 막 이러는 거야 하루 웬종일. 그때 하필 또 그 사이먼 도미닉이 인기였어가지고 막 부산이다 안카나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닌 거야.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그 경상도 남자의 그 약간 대부분 알려져 있는 특징 있잖아. 되게 틱틱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막 되게 뭐라 해야 돼? 되게 표현 잘 안 하는데 진짜 잘해주고 막 그런 거. 무뚝뚝하지만 내 남자한테 잘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. 내 여자한테 잘해주는 그런 거. 과묵하면서도 잘 챙겨줘. 근데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야. 경상도 남자도 전부 대화 좀 냅시오. 아니 방금 말했잖아. 경상도 남자라고. 많이들 알려져 있는 특징이라고. 좀 말귀를 알아먹어. 내가 씨발 다 그렇다 했어? 아니 씨발 내가 다 그렇다 했어? 내가 그렇게 말할까봐 일부러 애초에 앞에다가 그 많이들 알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씨발 그걸 입고 다 윤대피야? 어머 지들이 더 말 안 들어. 씨발 지들이 더 말 안 들어서 나한테 말 안 듣는데. 연병하고 자빠졌네 진짜 씨발. 주구들이 더 말 안 들으면서 맨날 나한테 뭐 안 망한다고. 개지랄이야 개지랄. 건강한 거 확인했다고? 짜증나게 만들지 마.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. 두둥탁. 그런 거 좋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평소에 잘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반응을 막 이걸 안 쓰고 야 니 떡볶이 좋아하나? 떡볶이 먹으러 갈래? 그냥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어져서 그래서 짬뽕을 하는 거야. 그 약간 그 춘춘과 경상도와 약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망터진 거 생각난다. 가 아시죠? 우리는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말하잖아. 편견이라고? 편견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모두 그랬어요. 갑자기 왜 블루베리 스무디? 이렇게 막 말을 해. 그 약간 그 지금은 내가 지금 더 의식해서 말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억양이 계속 있어. 평소에 되게 그 푸준말을 계속 잘 쓰다가 블루베리 스무디에서만 억양이 나와. 내가 거기서 계속 빵 터졌어. 이거 20명 물어봤는데 20명 다 그랬어. 응? 지방 사람들도 사투리 잘 안 쓴다고? 그냥 억양만 좀 있잖아요. 그냥 평소처럼 말하는데 억양만 조금 있지 않나? 내가 가끔씩 쓰는 경상도 사투리는 좀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쓰던 경상도 사투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세 분이 있거든요. 할머니랑 엄마 아빠? 오빠랑 나랑 서울 토박이야. 근데 이제 그 자라오면서 듣던 이제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옛날 사투리를 쓰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아까 누가 조홍님 쓰는 사투리 경상도 아줌마 사투리라고. 근데 그게 이럴 수밖에 없어. 잠깐만. 구독하고 좋아요 잊은 거 아니지?